여러분, 와하! 부티비의 머리입니다. 아, 오늘 뭐 먹지? 문득 음식이 하고 싶네요. 우리는 타닥타닥 그분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백종원 김치찌개! 백종원 제육볶음! 백종원 소고기 묵고! 일단 그분만 들어가면 믿고 먹는 맛이 되죠. 놀라운 마법이죠? 서프라이즈! 현재 시세 21억에서 23억을 호가하는 방배동의 고급 빌라를 공개해 화제가 된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같은 남자주 백종원의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전국 방방곡곡 미식가 아버지를 따라 맛집을 찾아다니며 음식과 맛집에 눈뜨게 된 백종원은 제대 후 시작한 인테리어 사업이 성과가 없던 찰나 우연한 계기로 쌈밥집을 오픈하게 되었고 그 후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등 연이어 성공하며 기업가치 3천억 원! 약 1,700억의 매출을 내는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더본코리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현재 백다방, 홍콩반점, 역전우동, 백스비어 등 국내 30여 개의 브랜드와 총 2천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더본코리아! 이 중 백 대표가 직접 경영하는 매장은 오직 13개뿐이고 나머지는 연 300만 원 내외의 로열티를 내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요. 최근 통합 모바일 금액권과 가정 간편식을 출시, 본격적인 외식 대기업으로 올라선 더본코리아는 올해 주식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만약 상장될 경우 백종원의 지분은 77%, 무려 가치는 2,300억 대! 또 이외에도 백종원은 2012년 예덕학원의 이사로 취임해 예산군의 예산고등학교와 예화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집밥 백선생, 백종원의 골목식당, 만남의 광장 등 백종원 본인을 메인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받는 상당한 출연료와 윤재석, 손흥민, 현빈을 제치고 남자 모델 브랜드 평판에서 2위를 차지한 만큼 광고 수익도 엄청날 거라는 예상인데요. 그 외에 부동산 재산들을 보태면 더 어마어마해지겠죠? 대박이죠? 오늘은 요식업계의 대부 백종원의 어마어마한 재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